네, 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이죠. 제가 이번에 연주 영상이 아니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 영상은 제나이저 와이어리스 언박싱 영상이에요. 이미 장비에 욕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나이저 하면 보통 마이크나 헤드폰, 아웃도어용도 이쁘고 HD 600 시리즈 같은 거, 이런 친구들은 믹싱할 때도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제나이저에서도 악기용 와이어리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 올리게 됐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돈을 받고 찍는 영상도 아니고 단지 체험단으로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까고 마음껏 칭찬하고 할 겁니다. 제 유튜브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와이어리스를 그동안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노란 딩을 썼을 때부터 와이어리스 홍보를 좀 했었어요. S사에서 나온 거를 대놓고 했었고, 아직까지도 그 제품 잘 쓰고 있고, 그리고 X에서 나온 것도 퀸즈네스트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한동안 썼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써봤고, J로 시작하는 되게 컴팩트한 친구도 써봤는데, 이번에 믿고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브랜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험단 신청을 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그 한국에 제나이저를 공식적으로 수입해주는 고일이라는 회사에서 이벤트? 행사 같은 걸 열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루 전에 주식회사 고일에 찾아가서 8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발대식 참여하고 물건 받고 어떤 식으로 미션이 있다 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주시고 포스팅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게 되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가져온 친구는 이 친구거든요. 보이시려나? XS 와이어리스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베이스셋. 기본적인 셋이라서 베이스셋인 거겠죠? 베이스용이라서 베이스셋이 아니라. 그리고 티셔츠를 받았고요. 안내 책자도 있네요. 뭐가 있나 한번 봤는데, 다음에 알아봅시다. 네, 오른쪽부터 충전 케이블. 충전기는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 충전기 USB 2.0이네요. 얘 연장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꽂아서 뒤에다가 매달 수 있는 친구고,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송수신기. 그리고 얘는 박스예요. 그냥 이뻐서 났습니다. 컴팩트합니다. 네, 일단 딱 보기에는 요즘 제나이저가 일부러 이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전자담배 같은 느낌도 나고. 네, 이 친구가 근데 생각보다 가격적인 면이 조금 있는 친구다 보니까 성능 테스트를 비슷한 가격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랫동안 썼던 친구들을 6줄사에, 그리고 제가 항상 칭찬하는 S사의 그것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격대는 그 세 가지 다 동일하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작아요. 그 S사 제품 같은 경우는 기타에 꽂는 부분이 얘보다 얘랑 비슷한 크기죠? 근데 대신 페달보드로만 나오니까 그 친구는. 제가 아까 말했던 6줄사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대 30m고요. S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펙에 40m예요. 이 친구도 스펙상으로는 70m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리고 6줄사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라이브 하기에는 정말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썼었고, S사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하나가 껴버리면 연결이 끊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는데, 제가 보기에 이 친구도 S사처럼 좀 컴팩트하게 나왔다 보니까 기둥이 하나가 껴있으면 이 친구도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기둥 하나 있어도 살아남는다고 하면 정말 최고겠죠. 그리고 일단 컴팩트한 면에서는 6줄사를 압도합니다. 이 친구가 압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S사랑은 똑같고, 이 친구는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기타마다 맞는 각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근데 이 기능은 기타에 쓰시는 것보다는 페달보드나 앰프, 믹서 같은 데 꽂으실 때 이렇게 꺾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기타에 어떻게 꽂냐, 이게 제가 원래 이 기능이 없었으면 이 친구를 진짜 신명나게 깔려고, 아 저런 식으로 내면 저거 못 써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나왔으면 이 친구는 못 씁니다. 라이브 때 절대로 못 써요. 진짜 이건 성능이 너무 좋고 막 몇백만 원짜리 선물 받은 거라고 해도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이 디자인 그대로 써야 되면요. 근데 너무나 이 제나이저 친구들 머리가 좋은 게, 이 친구들도 와이어리스에 대한 고충을 느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 왜 칭찬할 수밖에, 왜 아직은 깔 수가 없냐면, 이렇게 잭이 같이 오더라고요. 이 잭을 끼고요, 얘를
베이스에 끼는 거죠. 그러면 6줄 4에 30처럼 기타 뒤에다가 꽂아놓고 할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 30 같은 경우에는 기타나 그 주머니에 꽂을 수 있는 팩이 별매예요. 따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같았어요. 그런데 얘는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끼면 이쪽으로 벨트나 아니면 바지 같은 거 아니면, 근데 와이어리스를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 친구를 진짜로 바지에다가 달면 안 돼!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바지가 아니라 스트랩 뒤에다가, 그리고 그냥 달면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처리를 하셔야겠죠. 아무튼 악세사리가 별도 구매도 아니고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 이 디자인으로는 못 써먹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챙기고 확장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처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쉽게 단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케이블이. 그래서 케이블도 별도로 구매가,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기본으로 껴서 와줘가지고 괜찮았다는 거. 외관상으로는 솔직히 이제 깔 게 없어요. 외관상, 디자인상, 그리고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사용해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편할 게 뻔히 보이니까, 이제 문제는 레이턴시랑 음손실 어느 정도 되느냐겠죠. 이제 그거를 다음 영상에다가 일주일 뒤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해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쉽게 구매를 할지 말지 정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